스가 제 저는 표정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우원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가부장제 박살내기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나가서 저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키워드로 저희가 크게 쏟았습니다. 네, 네. 이거 오늘 메인 제목이 네, 될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어쨌든 지은 씨한테 누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재밌고 흥미로웠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고를 나왔는데 사실 교복은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여자 학생을 다룰 때 교복을 입고 많이 보여지는데 저희 사실 학교 들어가면 바로 체육복 입고 친구들하고 대부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씩씩하고 재밌었던 친구들이 좀 그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지은 씨가 그 나이 때 일을 하시느라고 좀 자유롭게 막 못 놀았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영화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네. 예 어떻습니까? 지은 씨는 이번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정고은 감독님과 함께한 작업의 방식이 가장 좀 독특했어요. 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 감독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상대 역의 신달기 씨와 함께 이제 셋이서 작업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대본을 보고 막 읽는 리딩이라기보다 감독님께서 되게 좀 독특한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말을 해라. 네. 상영기 네, 상대의 상태를 읽어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훅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감독님이랑 대기 시간처럼 셋이 앉아서 서로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금방 친해졌고, 그게 또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된, 저는 사실 정고은 감독님께 진짜 놀랐던 게 그렇게 또 이끌어내신다는 게 연기를 그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구나. 편안함 네. 속에서 네. 진짜 모습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에 진짜 놀랐어요. 지은 씨 지금 정고은 감독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만족하고 계세요. 흡족하고 만족하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